안녕하십니까. 쓸데생활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김장배추 모종을 만들기 위해서 씨를 파종했는데, 김장배추 모종이 생각보다 빨리 자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밭에 옮겨 심어야 할것 같아서 오늘 텃밭 정리하고, 그다음에 텃밭에 김장배추를 심기 위한 흙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2주 전에 씨를 파종을 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지금 2주 만에 지금 옮겨 심을 만큼 모종들이 크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늦어도 모종을 밭에 옮겨 심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 흙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흙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흙 작업에 필요한 비료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닭똥, 그리고 비료, 마그네슘, 그 다음에 붕소. 붕소는 미량 요소로 굉장히 작게 들어가지만 이 붕소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배추의 줄기 부분에 꺼뭇꺼뭇한 반점이 생깁니다. 마켓에서 배추를 구입하셨을 때그 줄기에 까만 줄무늬 같은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붕소가 부족해서 그 생기는 현상입니다. 까뭇까뭇한 반점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붕소는 필수적으로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요네 가지를 흙에다 섞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켓에 배추를 심으실 때도 항상 이렇게 구멍을 충분히, 물빠진 구멍을 충분히 뚫어주시고 심으셔야 됩니다. 예, 바켓에 배추 심을 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비료하고 마그네슘하고 붕소하고 이렇게 섞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똥은 바켓 위에다가 얹어서 물을 며칠 동안 줘서 가스를 빼고, 그리고 나서 섞은 다음에 이제 배추 모종을 심을 계획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 각종을 바켓 위에다가 얹었습니다. 다른 비료들과 섞지 않고 바켓 위에다가 얹은 이유는 이게 농축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흙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빨리 차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켓 위에다가 얹어서
제가 물을 며칠 동안 줘서 삭힌 다음에 가스를 다 빼고 그 흙을 섞은 후에 모종을 심을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각동이 이렇게 압축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딱하지만 이 상태에서 물을 몇 번 뿌려주면 이제 이게 녹으면서 발효가 다 돼서 가스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스가 빠진 후에는 이제 흙을 다시 한번 섞은 다음에 이제 모종을 배추 모종을 씌우면 안전하게 배추 모종이 잘 자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뿌려주지 않고 가스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모종을 심게 되시면 모종을 심으신 후에 이제 저희가 물을 주게 됩니다. 배추 모종에다가. 그러면 그때부터 저 닭동이 발효가 돼서 가스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종이 가스 장애를 입게 돼서 잎이 타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심기 전에 닭동을 주실 경우에는 닭동에 물을 충분히 줘서 가스를 다 빼시고 그리고 나서 모종을 심으셔야 안전합니다. 예, 2주 전에 씨를 파종한 김장 배추 모종들이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텃밭도 저희가 오늘 정리를 다 했습니다. 싹 정리를 하고 김장 배추를 심어야 할 것 같아서 필요한 비료 뿌리고 그 다음에 닭동까지 뿌려놓고 밭 만들기를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 안쪽 텃밭에도 마그네슘, 그 다음에 비료, 그 다음에 붕소, 닭동까지 이렇게 뿌렸습니다. 비료하고 마그네슘, 붕소는 뿌린 다음에 흙을 뒤집어줘도 괜찮은데 그래서 닭동은 그냥 위에다 뿌리시고 그 다음에 물을 줘서 가스를 좀 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텃밭에 물까지 줬습니다. 생각보다 모종이 빨리 자라서 다음 주 중에는 텃밭에도 배추 모종을 옮겨 심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텃밭 정리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붕소, 비료, 또 닭동까지 이렇게 다 주고 물까지 줬습니다. 맨 위에 뿌린 닭동이 분해가 되고 가스가 다 빠지려면 아침 저녁으로 크게 마르지 않을 정도로 한 이틀 이상은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이제 모종을 옮겨 심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김장배추 모종 심기 전에 텃밭 만드는 방법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